오늘은 우리가 수십만 년 전서부터 갖고 있었던 자가치유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문명 수준은 높아져 모든 것이 더 편리해지고 의술이 발달했지만 왜 알러지나 히스타민 우세증, 캔디다 우세증, 자가면역증, 암, 종양들이 더 많이 보고될까? 태초부터 갖고 있었던 자가치유력이 멈출 정도로 우리의 DNA가 해독할 수 없는 대사 방해 물질과 중금속들이 늘어나서 우리의 면역을 담당하는 대장 내의 줄기세포가 멈춰졌거나 손상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르티솔과 옥시토신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툴툴거리며 염증이나 만드는 코르티솔이 나를 점령하게 둬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난 자가치유 능력을 높이는 오토파지를 설명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옥시토신을 만드는 거야. 의사들은 코르티솔을 어떻게 낮출까를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지만 오히려 옥시토신을 높이는 게 훨 효과적이고 아주 쉬워.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기, 자주 안기, 남을 칭찬하기, 선물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거울을 보면서 칭찬하며 많이 웃기, 즐거운 음악이나 책 읽기, 명상하기 등등등. 주로 남에게 뭔가 기쁨을 주면 내 옥시토신은 올라가고 코르티솔은 내려가는 균형을 찾는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하다고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나더러 신기하다네.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거야. 그럼 지구 역사상 가장 지독한 공해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오늘도 찾아보자. 이번에는 파스팅. 이미 우리는 너무 오래 살게 되었는데도 이 시대는 오래 살기, 롱지비티에 관해서 거의 미쳐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기. 이걸 우리의 목표로 두자. 21세기는 사람이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 중에서 텔로미어라든가 줄기세포, 그리고 근육 키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mTOR라는 것에 집중했었어. DNA 구조 발견으로 1962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이후로 2006년에는 RNA 간섭 과정에 관해서 노벨 의학상, RNA 복사 과정에 관해서 노벨 화학상, 그리고 2009년에는 DNA 복제 과정에 관해서 노벨 의학상, 그리고 RNA 번역 과정으로 노벨 화학상을 또 받거든. 21세기는 DNA에서 RNA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었거든. 그 과정을 이해하면서 텔로미어와 줄기세포와 mTOR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내게 된 것이. 그러나 2016년 요시모리 박사가 오토파지로 노벨상을 받게 되면서 건강에 대한 방향점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 전 시기까지는 어떻게 뭘 잘 섭취해서 건강해지냐가 항노화의 방법이었다면 이제 DNA가 익숙한 방향의, 즉 석기시대의 인간이 살았던 방법, 거기서 별반 달라지지 못한 우리의 DNA에 맞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지키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야. 그리고 싱클레어가 1992년서부터 연구한 결과를 2019년에 책으로 낸 이후에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생겼거든. 그것도 실천 방법과 원리를 잘 들여다보면 오토파지하고 아주 비슷하거든. 앞으로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할게. 하여튼 오토파지를 만들려면 그 반대의 과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mTOR를 알아야만 하거든. 이거 잠깐 설명할게. 매일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 그게 소화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그 중에서 모든 조직과 기관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단백질 합성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데 DNA를 복제하고 DNA가 RNA로 복사된 이후에 그것을 번역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거기에 텔로미어는 이 과정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길이가 정해져 있거든. 이 과정을 할 때마다 그 길이가 점점 짧아져. 그리고 줄기세포는 그 안에 특수한 텔로미어가 존재하는데 그 길이가 계속 유지되거든. 없어지거나 망가진 세포를 계속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성장인자와 인슐린과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거든. 이게 충분하면 mTOR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거야.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세포를 분열하고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것과 줄기세포를 어떻게 잘 활성화시키는가, 그리고 mTOR를 통해서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애나볼릭이고
반대 현상은 캐타볼릭인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AMPK라는 단백질이 새로 부각된 거야. 애나볼릭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캐타볼릭은 그것을 소비해서 버리는 과정이거든. 이두 과정은 반대이지만 이것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루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하는 과정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애나볼릭에 대해서만 치중해서 너무 잘 먹는 것만 집중하니까 신체가 스스로 청소를 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 이 오토파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캐타볼릭과 AMPK를 잘 알아야만 해. 당은 떨어지고 단백질 공급이 안 되면 몸은 캐타볼릭이 일어나는데 그럼 AMPK가 활성화되어서 자가포식이 시작이 돼. 그럼 대사가 리셋이 되고 복부 비만이 감소하게 되고 정신이 명료해지고 에너지는 올라가는 거야. 즉, 자가포식이란 낡고 망가진 세포를 새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프레쉬하게 만드는 거거든. 즉, 세포 재생 과정이지. 석기시대에도 따뜻하고 안전한 동굴에서 행복하게 잘 먹는 애나볼릭 시간이 있지만 꽤 많은 시간은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거나 맹수에게 쫓겨서 때로는 사냥을 하느라 마구 뛰어야만 했을 거야. 애나볼릭 때 저장해둔 글라이코젠을 에너지로 대사해야 하는 캐타볼릭이 오고 그 이후는 정말 배가 고파지는 오타포즈 시간이 오는 거지. AMPK를 저하시키는 것은 노화와 폭식이거든. 하지만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먹을 수 있는 우리는 늘 애나볼릭 상태이거든. 그럼 어떨 때 활성화가 될까? 원시인처럼 배가 고픈 금식, 사냥할 때처럼 고강도 간격 운동을 할 때,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민과 허브나 영양제를 먹으면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 이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 세포 내에 영양과 성장 인자가 결핍되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AMPK가 자극돼서 결국에는 자가포식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세포 내에 골기라든가 다른 소세포 물질들이 페가포어를 만들거든. 처음엔 그 작은 그 페가포어가 다른 물질들을 합해가면서 점점 그 사이즈가 커지게 돼. 그러다가 마이토콘드리아가 페가포어에 닿게 되면 그때서부터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오토페가솜이 되는 거거든. 거기에 라이소솜이 융합되게 되는 거야. 이 융합된 것이 오토라이소솜인데 그 안에서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리프레쉬할 것은 리프레쉬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세포 안에 중금속이 많이 쌓여 있으면 오토포즈 과정이 잘안 일어나게 되거든. 대사 방해 물질인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나 PFAS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 과정에 인해서 그 물질들이 온몸으로 다 퍼져나가게 돼. 그러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머리도 아프게 되고 온몸이 더 아파지는 결과를 얻게 되거든.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중금속이 쌓여 있으면 꼭 해독을 하도록 해.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요즘 새로이 밝혀진 게 아토페지가 세포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태의 세포는 아예 없애버리는 작용도 하거든. 즉, 세포 사멸을 만들기도 해. 종양이나 암세포를 없앤다는 의미야. 자가포식 작용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게 돼서 전당뇨 증상을 회복할 수 있고 뇌의 치매를 만드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와 타우를 제거시킬 수 있고 또 종양을 만드는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에 관계된 손상된 단백질과 심장세포 소기관을 제거할 수가 있대. 자가포식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가 치유 방법이야. 이제 파스팅을 시작해보자. 첫날 아침에는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그대로 다 복용하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과 신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해야만 해. AMPK를 높이는 영양제를 복용해줘야 되는데, 특히 지용성이 영양제를 먹기 때문에 소화제는 꼭 먹어줘야 돼. 그날은 드라이 파스팅을 해야 하는데, 만일 전날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6시간은 소화하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밤 12시서부터 파스팅을 시작한 것으로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적어도 당일 저녁 6시까지는 물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야. 그래도 좀 너무 힘들다면 소금을 약간 찍어 먹어. 2일이나 3일째서부터는 이제 물은 마셔도 되거든.
히말라야 소금이나 토판염을 넣은 이온수를 만들어서 먹는 건데, 가끔 다른 사람들은 레몬즙이나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넣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배가 고파져. 그러니까 넣지 마. 그냥 소금만 넣어. 약과 영양제는 먹던 대로 계속 먹고, AMPK를 높이는 차를 만들어서 먹도록 해. 4일에서 5일째 되면은 갈비탕이라든가 곰국은 마셔도 되거든. 하지만 아직 건더기는 안 돼. 소금하고 MCT 오일하고 들기름,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넣어서 6시간 안에 딱두 번만. 그리고 이온수하고 하루차는 계속 마셔. 6일에서 7일째는 갈비탕이나 곰국에 고기를 넣을 수 있는데 20g만. 그리고 초록색 야채를 넣을 수 있는데 절대로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당근이라든가 감자는 먹으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6시간 안에 딱두 번만. 그리고 8일째 되면 브레이크퍼스트를 하는 건데 첫 끼는 고기 양은 좀 늘리고 야채 양도 좀 늘려도 되지만 아직 탄수화물은 안 돼. 탄수화물은 두 번째 끼니서부터 먹을 수 있는 거야. 파스팅을 하기 전에 꼭 중금속 디톡스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자가 면역증, 히스타민 호색증, 당뇨, 비만에 오토파지 효과를 제대로 얻고 싶다면 혹 암이나 커다란 질환으로 파스팅을 치료법으로 선택하려면 특히 중요해. 만일 안 했다면 2일째부터 캔디다와 중금속 디톡스를 병행해도 좋아. 특히 지올라이트는 식욕 억제도 되니까. 하지만 이 방법은 장누수 증후군 환자에 대한 방법은 아니야. 그건 따로 올릴 거야. 그리고 첫째 날 드라이 파스팅은 별로 힘들지 않지만 둘째, 셋째 날이 고비거든. 그때만 좀 참아. 그 이유는 견딜만 해. 그리고 8일째부터는 아침에는 차나 좋은 오일과 필요한 영양제만 먹고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에 과식하지 않고 8시간 안에 식사 두 번을 마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건강만 호전되고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뇌 기능도 좋아지고 성격도 온화해지거든. 이렇게 3개월 정도 유지한 후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해봐. 안녕.